2번 디스싱어. 무대 위에서 빛나는 아이돌과 무대 아래에서 활약하는 아이돌. 뭐야? 어? 이거 뭐야? 뭐야? 나야. 아이돌과 아이돌 경호원. 아니 저런 경호원은 모를 수가 없는데. 응치지 딱 봐도. 우리 쪽이야 우리 쪽. 저는 딱 보이는 게 네. 실력자 두 팀은 딱 보여요. 두 팀이요? 진짜? 누구? 몇 번, 몇 번? 1번, 2번은 실력자예요. 1번, 2번? 아, 그래요? 1번이 실력자라고요? 이야, 이렇게 빨리 왜죠, 왜죠? 처음 봤. 아니, 제일 음치 같은 두 분을 실력자라고. 그래서 실력자라는 거예요. 아. 음치일 거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을 지금 선택을 했는데 막 웃기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아니, 근데 웃기려고 하지 않고 되게 진지했는데 웃겼어요. 그게 지금 함정인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원래 진짜 경호원분들은 좀 쑥스러운 많이 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원래 가만히 계시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경호원분들도 직업 때문에 감옥하신 거지 실제로 좀 까부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까불이 있어요? 예, 까불이 있을 거예요. 그 앞에서 경호원분들 계시는데 아. 까불까불 되시다가 연예인 예. 하면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랬어. 매니저랑은 계속 맞아요. 맞아. 지금 웃고 계시잖아요. 예. 어, 엄청 경호원분들 맞아요, 경호원분들이 자기들끼리 막 장난치나 근데 갑자기 그래. 프레쉬로 여기 2번이다! 2번! 야, 야! 은지쌤이 얘기를 많이 듣는다니까, 자. 액션이 너무 컸나요? 아. 어, 왜 2번 선택하신 거예요? 저 예. 도움이 되신 거예요? 이유가 뭐죠? 조금 음치인 것을 감추기 위해서 네. 조금 더 그 비주얼적인 면을 더 크게 부각시키는 아. 게 있지 않을까. 좀 장치가 아무래도. 그렇죠. 예. 네. 너무 부끄러움 없이 이걸 하는 거는. 예. 아니, 근데 저희 매니저 거예요. 하셨던 분이 그만두시고. 네. 경호 일을 하고 계세요. 아, 그래요? 네. 어, 정말 매니저 하셨던 분이. 네, 네. 실력자면 어떡하지? 실력자시면 어떡하지? 그들은 정말로 아이돌과 아이돌 경호원 출신일까요? 이제 그들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한 분만 잘 알 것 같아. 두 분 다 멋있는데. 아이돌 경호원이 아니라 그냥 아이돌인 것 같아. 그냥 아이돌 같아. 장난기가 너무 너무 많았어요. 아이씨 실력자라니까. 어 진짜 실력자 같아. 경호원이 아니신 경호원 아닌 것 같아. 아 두 분 다 너무 훤칠하셔가지고. 너무. 네. 가까이서 보니까 어떠세요? 어 지금은 멋있어. 네. 아니 두 분 다 너무 훤칠하셔서 누가 아이돌인지 모를 정도로 자 잘생기신 것 같은데 자 2번 미스터 싱어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어떡해. 음치여라. 뭐야 노래? 뭐야 왜 새 소리가 나? 박효신 노래 아니야? 야 이 노래 한다고? 어떡하지? 병원부터? 어 제발 멀어져가는 오후를 바라보다 한 명 남았어 한 명 스쳐 지나가 버린 그때 생각이나 기억 모퉁이에 적혀 있던 네가 지금 여기에 있다 이미 멈춰버린 화면 속에서 멈춰버린 화면 속에서 내게 여름처럼 웃고 있는 너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그밤 오래 머물러 주어서 고마워 이 말이 힘들었을까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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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진정하고 한번 들어봅시다. 뭘요? 거의 찍었잖아요, 형님. 아, 이걸 왜 하셨는지. 홍경호 씨, 까부지 마세요. 아, 미안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이돌 이현석. 아이돌 경원 션니라고 합니다. 와. 아니, 션니 씨는 정말 경원이세요? 네, 정말 경원입니다. 아, 그럼 어떤 아이돌을 경호하셨었나요? 아이브, 몬스타엑스, 트와이스, 엑소, NCT 127 외 많은 아이돌 그룹들 담당했었고요. 최근에 BTS 단독 콘서트 때도 경호를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옆에 계셨던 이특님 슈퍼주니어 3년 전에 콘서트 할 때도 제가 경호 담당을 했었어요. 아, 기억을 못해요? 아, 저렇게 또 수려한 외모인데 왜 경호를 했죠? 얼굴 빨개졌어.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잘생기셔서. 아니, 그럼 현석 씨는 어떤 그룹으로 아이돌로 활동하셨던 건가요? 저는 2016년에 보컬 그룹 브로맨스라는 그룹으로 데뷔를 했고요. 브로맨스. 네, 아마 마마무 동생 그룹이라고 하면은 아실 거예요. 네. 알죠. 노래 잘한다. 너무 잘하는데 노래? 아니, 근데 우리 션니 님도 경원 하시기 전에 가수로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저도 2016년도에 남성 듀오 그룹인 BOK라는 그룹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음악방송도 많이 출연을 했었고 심지어 아육대회 같은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했었습니다. 아니, 그럼 아까 등장할 때 포즈는 우리 제작진이 알려준 거 아니면 두 분이 짜신 거예요? 같이 이제 이게 괜찮을 것 같아서. 아이돌 출신, 네. 아이돌 출신이니까 저런 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연예인 출신이니까 이렇게 뭐 이게 나오는 거죠. 자연스러웠죠. 예. 진짜. 너무 후회해요. 너무 좋아하는 보이스를 갖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허투가 나와. 내가 주댕이 방정을 떨어가지고. 얼굴이 너무 잘생기셔서 떨어지신 겁니다. 아,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경호 연무를 하면서 이제 무대에 서시는 분들을 많이 뵀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한 번은 무대를 다시 서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는데 방송에 나갈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진짜 무대를 안 선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무대를 안 서다 보니까 되게 제가 노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기다려주시는 이제 팬분들께 제 이렇게 근황을 노래로 보여드리고자 나오게 됐습니다. 아쉬워요. 너무 멋있어. 멋있네요. 이거 멋있어. 나갔어요. 아직까지 하시네. 들어야 돼요.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십니다. 네.